한밤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우려가 확산한 가운데 전날에 이어서 또다시 폭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1.99%, S&P 지수는 3.2%가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은 또다시 4%대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4.29% 내림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따라서 S&P 지수는 1년 만에 4천선이 붕괴가 됐고요. 나스닥 지수는 1년 내 최고치에서 28%나 하락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들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용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령용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주로 하고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화공플랜트, 그리고 조선이나 해양의 발전 플랜트에 이음새 역할을 하고 있는 배관제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전방 업황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오랜 기간 동안 산업이 부진이 있었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비용 증가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피팅 업체가 어제 모두 이제 1분기 실적 발표를 마무리를 했는데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컨센을 200% 상회한 영업이익 31억을 발표하면서 어제 힘든 장에서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태광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0% 증가가 했습니다. 또한 하이로 코리아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52억으로 전년 대비 약 30% 이상 증가를 하면서 호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셋 다 이제 비슷한 배관제 베이스를 하고 있는 기자재 업체들인데 모두 다 전년 대비 다 강세로 실적들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방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뭐 세 기업을 통해서라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피팅 업체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꾸준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지금 미국 쪽에서도 설비 투자라든가 고정 투자 이런 투자에 대한 비용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중국에 대한 중국 쪽에서도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설비 수요라 그런 것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서 업황이 계속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조금 시장 조정에 있어서 변동성은 있겠지만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수가는 10,000원,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랜트 배관제 생산 업체인 성광밴드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악재만 있는 우리 증시 같습니다. 거기에다 오늘 미국 증시는 뭐 더 폭락을 했는데요.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까? 네, 뭐 전일 미국 시장이 워낙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 하락 시장은 뭐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이번 주 수요일 날 발표되는 CPI 지수를 기다린다 본다면 오늘 뭐 조금 일정 부분 2600선을 하회하기 때문에 기계적인 로스커즈라든가 신용 반대 매매에 대한 물량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여기에 토매에 동참하기보다는 밸류에이션이 괜찮은 기업이다라면 좀 더 가져가 보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히려 이런 기회 때 포트폴리오를 테마주에서 좀 밸류에이션이 좋은 기업들로 전환하는 기회로 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하락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인 오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포트폴리오를 재편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